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믿음의 길잡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해요. 오늘도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제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유튜브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같이 펜을 들고 함께 주치면서 고백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럼 성령은 받았습니까? 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듀나미스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지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듀나미스에서 비롯되었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상황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 역시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후부터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나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세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첫 번째 사인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은 방언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증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오늘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제자들 안에 충만히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언어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 제 안에 모셔드려요. 제 안에 충만히 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오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우리 영 안에서 주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입을 떼면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직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지혜자매님, 방언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저에게 기도 언어인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제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제 영이 힘을 얻고 제 안에서 듀나미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제 능력의 근원이세요. 제 안의 상황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고백할게요. 시작.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제 능력의 근원이세요. 제 안의 상황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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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말씀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본문 말씀도 쓰고요. 나의 다짐도 쓰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 말씀, 오늘은 18장을 묵상하세요. 네, 오늘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은 미션을 하는 날이네요. 오늘 여러분이 수수께끼를 맞춰서 전도사님에게 정답을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3명의 친구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주기로 했죠? 네, 오늘의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나요? 믿음의 길잡이를 전도사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내일 예배를 기대하고 다음 주에도 함께 믿음의 길잡이 공부해요. 여러분, 안녕!